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9부입니다. 1572년 명나라의 13대 황제 신종 만력제가 즉위했습니다. 만력제의 재위 초반에는 재상 장거정과 환관 풍부 등을 내세워 여러 개혁을 시도하며 그간 누적되어 있던 명나라의 사회 경제적 병폐들을 해결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거정의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선 장거정의 개혁은 기득권자들의 제멋대로식 재산 분리기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조세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혁한다 건 그만큼 기득권자들이 제멋대로 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조정의 신사층들 대다수는 장거정의 개혁을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죠. 장거정의 개혁이 실효성이 컸던 건 맞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개혁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장거정과 결탁과 환관 풍부 역시 투철한 사회의식으로 강력한 환관 세력들을 모아 장거정의 개혁을 지지하였지만 풍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악랄했습니다. 또 풍부가 부정적으로 축제한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장거정과 풍부는 자신들의 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손쉽게 숙청했죠. 원래 개혁이라는 게 지배층들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장거정과 풍부는 다소 독재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들의 정적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장거정을 벼르던 이들에게 아주 좋은 트집이 하나 생겼는데 장거정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성리학이 국교였던 명나라에서는 부모 상이 있으면 고향의 낙향에서 3년상을 해야 하지만 장거정은 혹시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개혁이 백지화될까봐 두려워하여 상을 원칙적으로 치르질 않았고 조정에서는 장거정의 불효를 꾸짖는 상소들이 빗발치죠. 정치적으로 몰리던 장거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1582년 사망합니다. 장거정의 사망과 동시에 반대파들을 모두 복직하여 환관 풍보를 탄핵하려 했죠. 환관 풍보는 그간 만력제의 신임을 받던지라 만력제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정작 만력제는 풍보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받들겠다며 풍보를 유배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력제는 폭군이 됩니다. 명나라 16명의 황제들 중 최악의 폭군, 4대 암군을 뛰어넘는 암군 중의 암군이었죠. 만력제의 재위기간은 실로 막장인데요. 장거정과 풍부 탄핵 후 만력제는 약 30년 정도를 전혀 정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소신료들과 다 함께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조정 어전회의 참석률이 1-2년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26년간 회의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죠. 하필 만력제가 명나라 황제들 중 재위기간이 48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이 만력제의 무능으로 인한 명나라의 혼란이 그만큼 오래 이어졌고 명나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락하죠. 그러면 만력제는 뭘 했을까요? 그냥 놀았죠. 그냥 매일 놀았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대륙 스케일의 사치를 부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환관의 수도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궁녀의 수만 10만 명이라고 하죠. 만력제가 가장 즐겼던 놀이가 궁녀나 환관을 죽을 때까지 구타하거나 고문하기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말리고 제발 어전회의에 출석해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했지만 만력제는 듣질 않았습니다. 고위직 정치인들조차 황제의 얼굴을 까먹고 만력제의 한심스러운 행동에 사직을 하는 신하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만력제는 신하들이 사직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만력제의 치세는 외부적인 위기 요인들도 명나라를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그간 명나라는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요동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을 통합시키지 않도록 여진족들의 각 부족들을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이간질하는 등 그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만력제 초기 장거정이 요동 지역으로 발령시킨 이성량 때까지도 잘 이어지는 듯 했으나 장거정이 탄핵당하고 만력제가 워낙에 국정에 임하지 않으니 이 틈을 타 누르아치가 여진족을 통합해낸 뒤 명나라와 다투며 명나라는 조금씩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은 그저 조선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 대륙 진출까지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비단 조선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전란이 명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명나라는 아직 일본군이 조선에 있을 때 차라리 조선에서 싸우는 게 낫다며 조선의 구원 요청을 수락하여 명나라 원군을 파견하죠.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의 파병 이유가 바로 순망치한이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조선이 일본을 상대로 방패마귀가 되어주니 방패마귀가 없어지면 명나라가 곧바로 화를 입기에 조선이란 입술을 보존하는 것이 명나라의 국익이라는 뜻입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파병한 병력이 조선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여송의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이성량의 아들이거든요. 요동병력 상당수가 조선으로 이동하니까 이 요동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지고 이 틈을 타서 누르아치가 여진족의 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누르아치의 여진족 외에도 몽골 보바이에난, 중국 서남부 귀주성에서 일어났던 묘족, 양흥룡의 난 등 명나라는 끊임없이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이 났고 표면적으로는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일본군이 패배한 듯 했으나 명나라의 요동병력은 크나큰 손실로 요동의 지배
지배권을 사실상 누르야치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었고 임진왜란, 보바이에난, 양흥룡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명나라는 심각한 적자지장에 시달립니다. 그 와중에 만력제는 명나라 몇 년치 예산을 퍼부으며 끊임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만력제는 후계 문제로도 신하들과 다투었는데요. 만력제는 후궁 정규비를 총애하여 그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후계로 임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후궁의 자식이기에 적자가 아니며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엄연히 장남이 따로 있었는데 신하들은 유교식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후궁의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만력제는 장남의 황태자 책봉을 미루면서 계속 셋째 아들을 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바로 명나라가 조선의 광해군 세자 책봉을 인정해주지 않은 까닭입니다. 명나라 조정은 임진왜란 때 명민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인 세자 광해군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지만 임진왜란 후 정작 광해군의 공식적인 세자 책봉을 허락해주지 않았는데요. 광해군도 후궁 소생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조선에서 첫째 아들이 아닌 아들이 세자가 되어 왕이 된다면 만력제가 조선의 사례를 들면서 더 주장할 수가 있어서 이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겁니다. 만력제의 엄마까지 나서자 만력제는 별 수 없이 장남을 황태자로 임명했고 1620년 이 문제 많은 만력제 사후 황태자 장남이 14대 왕제 태창제로 즉위했습니다. 태창제도 명나라 4대 암군 중 세 번째 암군이고요. 형언할 수 없는 호색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창제는 즉위하고 10일 만에 쓰러집니다. 열흘간 아주 화려한 밤을 보내고 쓰러지고 만 거죠. 그리고 태창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재위 한 달 만에 사망합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태창제를 살피던 사람이 어의가 아니라 정규비의 환관이었다고 해요. 정규비 기억나십니까? 선대 황제 만력제가 총애했던 후궁으로 원래 그녀의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하려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정규비가 태창제를 암살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1620년 태창제의 아들 천계제가 15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천계제도 명나라 마지막 4대 암군입니다. 아주 뭐 만력제, 태창제, 천계제 3대가 명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천계제는 글도 읽을 줄 몰랐다고 하고요. 귀뚜라미 싸움 붙이고 구경하는 취미에 빠져 있었다고 하죠. 이 천계제 하면 또 유명한 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황제판 맥가이버였는데 목공솜씨가 천재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렇지만 황제로서의 자격은 수준 미달이었죠. 이때 명나라의 최대 위기는 바로 요동의 누르하치 여진족이었습니다. 이미 만력제 제위 말년에 누르하치의 여진족은 1619년 사루우 전투에서 대규모 명나라군을 격파하여 요동의 지배권을 완전하게 차지해놓은 상태였죠. 천계제 제위기였던 1621년 누르하치는 심양과 요양마저 점령합니다. 이제 명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누르하치의 여진족을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명나라의 이 사람이 나타나 누르하치를 막아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